네, 그 다음에는 3번 교재 나트라고 하는 거 알아볼게요. 나트. 자, 일단 실습 환경은 우리가 앞전에 했던 요 DHCP 실습에서 썼던 요 환경 그대로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네. 자, 일단 나트라고 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의 약자인데, 그말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은, 번역하면은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하겠다는 얘기예요. 변환.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주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IP 주소랑 포트 번호. 두 가지를 이제 변환하는 건데, 이게 그 그림으로 보면은 이 나트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나트를 구성하게 되면서 구성하게 되면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는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APC가 지금 IP를 아마 이거 할당받았을걸요? 그치, 우리? APC에서 ipconfig slash 오라면은 IP192.168.1.1 할당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 어제 그 액세스 리스트랑 그 오늘 하는 DHCP랑 나트는 그냥 종강할 때까지 이 개념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자, APC가 저게 어디냐? 따따따.xyz.com 여기로 만약에 패킷을 보내겠대요. 그러면 출발지 IP는 당연히 192.168.1.1이고요. 그다음에 목적지 IP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출발지 IP 네, 지금 여기 내부 네트워크는요. 어떤 IP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대놓고 적어놓은 거 아니야? 사설 IP 사용하고 있죠? 네, 사설 IP. 네. 그래서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다가 해야지? 여기다가 잘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응. 여기다 할게요. 자, 그럼 얘가 아니 잠깐만. ICMP로 테스트. 자, A에서 XYZ. 자, 양가. 자, 그럼 게이트웨이로 보냈죠? 네. 그럼 R1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은 목적지 IP가 198.133.229.25번인데요. R1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저거랑 뭐 완전 매칭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경로 하나 있지. 예, 기본 경로 있잖아. 매칭되는 게 없으면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 주로 사용자 라우터에서 이제 즐겨 쓴다고 했었잖아요. 기본 경로가 있으니까 게이트웨이 넥스트 홉은 12.2고요. 커넥트 경로 이용해서 라우팅 하면은 시리얼 1/0으로 나가겠네. 그 나가면 이거 누가 받냐? 2번 라우터가 이걸 받게 됩니다. 자, 그 2번 라우터가 받으면 라우팅 테이블 얘도 보겠죠? 네, 목적지 IP가 198.133.219.25번인데, 자,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경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있죠? 네,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야. 요거 있으니까 만약에 없으면은 기본 경로 이용해서 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 네. 이제 그러면 이게 경로가 있으니까 넥스트 홉이 23.3이고 요 커넥트 경로를 이용해서 시리얼 1/0으로 라우팅하는 거죠. 라우팅해서 내보내면은 R3가 받고 R3가 받으면 라우팅 테이블 보시면 목적지가 198 이거면 자신의 커넥트 경로 있잖아요. 그럼 패스트헤더 0/0으로 라우팅을 하면은 잘 가야 되는데 패킷 트레이서가 뭔가 오류가 있는 오류가 아니라 저 AR 학습이 안돼 있어서 XS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자, 그 R3에서 라우팅해서 잘 내보내면은 서버까지 잘 가네요.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받았으면은 이거 응답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출발자 IP는 서버 IP. 그리고 이쪽 네트워크망은요, 공인 IP입니까? 사설 IP입니까? 공인 IP니까 여기 ISP 업체 쪽에 경로가 있었던 거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목적자 IP가 192.168.1.1로 이렇게 설정이 될 거야. 응답. 이 서버는 목적지가 다른 네트워크이니까 그냥 게이트웨이로 보내는 거든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보냈어요. 자, 그 3번 라우터 받았거든요. 자, 목적지 IP가 192.168.1.1인데, 매칭되는 경로는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기본 경로는 있잖아. 사용자 라우터니까. 그러니까, 넥스트 홉이 23.2가 되므로, 요 커넥트 경로를 이용해서 시리얼 1/1번으로 이제 라우팅해서 나가요. 자, 나가면은, R3도 일단은 자기 할일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R2에서 라우팅 탭을 보시면, 목적지가 192.168.1.1인데, 경로가 있어요? 없어요? 경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슨 경로 이용합니까? 네, 여기는 또 기본 경로가 있기 때문에, 기본 경로가 만약에 없다면 그냥 여기서 드랍 되겠죠? 근데 기본 경로가 있기 때문에, 111.254한테 보내겠네요. 그리고 커넥트 경로 이용해서 라우팅 하면은 패스트헤더는 0/1번으로 1로 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알트라우터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요거에 대한 경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경로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로 추가하면 되잖아. 알트라우트에서 IP 라우트 192.168.1.0 넥스트홉은 뭐 12.1 맞지 여기니까 이렇게 경로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왜 나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왜 나가고 있느냐? 자, 지금 이게 사설 IP 네트워크잖아요. 그럼 ISP 업체에서 경로를 만들어줄까 안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줘요. 여기가 만약에 ISP 업체가 KT야. 그럼 KT한테 전화해가지고 담당자님, 우리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사설 IP가 192.168점 10점대도 있고 48점대도 있고 2점대도 있고 199점대도 있고 다 사설 IP잖아요. 이런 사설 IP가 여러 개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좀 우리 거 경로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럼 만들어 줄까 안 만들어 줄까? 전화 그냥 끊어버리겠다. 사설 IP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막 쓰는 IP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 ISP 업체 할때뭐 임대랑 또 관계가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막 쓰는 IP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92.168.1.0 네트워크를 쓰고 있지만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192.168.1점대 사설 IP를 쓰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ISP 업체에서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줘? 그래서 ISP 업체에서는 자기네들 망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설 IP 경로는 있어도 사용자 네트워크를 위한 그러니까 사용자 내부 네트워크를 위한 사설 IP의 경로는 안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이 APC에서 여기로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은 지금 잘 갔어요? 못 갔어요? 잘 갔잖아. 왜? 목적지 IP가 공인 IP니까 이거는 경로가 다 보장이 되니까 잘갈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올 때 목적지 IP가 사설 IP가 되다 보니까 ISP 업체 쪽에서 경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이게 드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출발자 IP를 사설 IP로 해서 인터넷으로 패켓을 그냥 내보내면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돌아오는 게 문제다는 얘기죠.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거를 APC가 이렇게 패킷을 보내요.
그러면 라우터가 이걸 받죠, 게이트웨이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NAT라고 하는 그런 거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아론나우터는 요거 출발지 IP를 어떤 걸로 바꿔서 보내냐면은 13.13.12.1. 여기는 공인 IP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할당된 또는 여기 설정된 공인 IP로 출발지를 바꿔버립니다. 출발지를 바꿔서 내보내,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 xyz.com이 응답 주겠죠? 응답 줄 때는 뭐 당연히 출발자 IP는 자기 I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자 IP는 요걸로 바꿨다고 이제 아론나우터에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그럼 얘는 목적지 누구한테? 13.13.12.1한테 응답을 주려고 하겠죠? 왜냐면은 얘가 요청을 받았을 때 출발지 IP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적지는 요걸로 응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R3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자, 일단 목적지 IP가 13.13.12.1입니다. 그러면 경로는 없네. 근데 이거 기본명은 있으니까 next hop이 23.2가 되므로 커넥트 경로 이용해서 라우팅에서 11번으로 내보내겠죠. 자, 내보내 R2가 받아요. R2가 받으면 목적지가 13.13.12.1이잖아요. 얘는 여기 커넥트 경로 있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요? 시리얼? 1/11번으로 내보내겠죠, 여기로. 내보내면은 여기 잘 도착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때 아론이 이걸 받았어요. 아론이 받았을 때 목적지 IP로 확인하니까 자기한테 온게 맞대. 그리고 IP 디캐시레이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출발지 IP를 이걸로 변경한 테이블이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테이블을 보고 출발지 IP를 다시 어떻게? 요 아니 출발지 IP 목적지 IP를 다시 이걸로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지 IP를 여기는 출발지 처음에는 출발지가 지금 변경이 된 거지. 목적지 IP 12.1을 어떻게 변경한다? 1v1.168.1.1로 이제 다시 변경한다는 얘기야. 그럼 아론에서 라우팅 테이블 보면은 목적지 IP가 다시 이렇게 이제 변경됐으니까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면은 요 커넥트 경로를 이용해서 패스트헤드 0/0으로 라우팅에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 되세요? 개념은 이거예요. 나갈 때 잠바 하나 입고 나가자. 그래야지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거든. 아니, 잠바 안 입고 나갈 수는 있잖아. 네, 근데 그 잠바를 안 입고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 패킷이 요청이 나갈 때는 출발지 IP가 뭐가 되든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출발지 IP가 이렇게 사설 IP로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돌아올 때 목적지 IP가 이거 아니잖아. 돌아올 때 목적지 IP가 사설 IP가 되다 보니까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래서 NAT라고 하는 걸 구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사설 IP를 쓰는 환경이니까요. 외부에서 직접 여기 서버나 또는 여기 PC로 바로 접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NAT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ISP 업체에 뭐가 없어요? 네,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가 없잖아. 사설 IP 경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도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네들은 또 인터넷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 NAT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NAT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밋밋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NAT는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변환하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고 내부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때 공인 IP 주소로 변환한다. 즉 출발지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리눅스에서는 이거를 뭐 NAT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마스크레이드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자, NAT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내부 네트워크는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통 방화벽 메뉴에 보안에 가면은 나트가 이렇게 들어간 방화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화벽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래픽 기반으로도 볼 건데 이 보안이라고 하는 메뉴에 방화벽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ACL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NAT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NAT가 보안 기능을 수행한 보안 기능 수행하는 건 없잖아. NAT는 그러니까 주소 변환만 해주는데 얘가 뭐가 보안이 있어? 네. 그냥 보안 기능 있다는 얘기는 내부 네트워크 사설 IP 쓰고 NAT를 구성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인터넷 되잖아. 밖에도 나갔다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외부에서는 어차피 접근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NAT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사설 IP 쓰니까 그런 거지. 예. 근데 꼭 NAT 할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NAT가 보안 기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 근데 실제 보안 기능은 아니지.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보안 개념도 되고.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는 또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인 IP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 내부 PC가 한 200대가 있대요. 그럼 공인 IP 한 200개 이상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사설 IP 사용하고 나갈 때 공인 IP 한 개로 변환돼서 나가면 공인 IP를 사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IP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이거죠. 네트워크 수업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전송된 패킷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자,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아웃나우트에다 NAT 설정할 건데 얘를 기준으로 이 내부 네트워크 이쪽을 인 사이드, 그 다음에 바깥쪽을 아웃 사이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출발지 주소가 변경될 대상이 있는 네트워크 있죠? 거기가 인사이드예요. 인사. 그러면 당연히 이쪽은 아웃사이드, 아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무조건 인사이드가 아니라 출발지 IP 주소가 변경될 서브넷이 있는 그쪽 네트워크 인사이드가 되는 건데 대부분 내부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쓰고 있는 IP는 대부분 사설 IP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사이드에서 사용하는 IP를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 인사이드 로컬 안에서 쓰는 주소다. 그 대부분 사설 IP일까요? 공인 IP일까요? 그렇죠. 사설 IP가 되겠죠, 대부분. 그 다음에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 여기 공인 IP로 변경돼서 나가겠대요. 그럼 이때 변경돼서 나가는 이 공인 IP 개념, 요거를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드라고 안 하고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글로벌, 나갈 때 쓰는 주소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나갈 때는, 아론아웃에서 그 출발지를 변경해야 돼요? 목적지를 변경해야 돼요? 그렇죠.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나갈 때는 출발지를 변경해야 되고, 반대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갈 때는 목적지가 변경이 되어야 되죠. 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러한 용어들은 이 시스코 쪽에서 이제 쓰는 용어지 또 윈도우랑 또 리눅스에서는 또 용어가 좀 달라요. 네. 근데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인사이드고 여기가 아웃사이드라면, 인에서 아웃 나갈 때는 출발지가 바뀌고 아웃에서 인으로 갈 때는 목적지가 바뀐다는 거. 그 개념은 어차피 같거든요. 자, 그래서 또 시스코에서는 나트가 동적 나트라고 하는 거랑 동적이 있으면 당연히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정적이 있겠죠. 이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는데 또 윈도우나 리눅스에서는 또 다르게 또 얘기합니다. 네, 개념은 비슷해요. 네. 자, 동적 나트는 주로 언제 쓰냐면은 이 내부에 사용자 PC들 여러 대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나트를 설정할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지? 인사이드 로컬이 되지 않을까? 그 얘네들을 어저께 우리가 봤던 ACL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ACL. 그래서 ACL로 정의해서 얘네들을 여기 IP로 변경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럼 교재에는 내용이 다 있는데, 자, 보죠. 동적 나트를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막 바로 구성하지 말고 먼저 파악을 하세요. 아론에서 나트 구성할 건데 어디가 인사이드고 어디가 아웃사이드인지.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아웃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사이드랑 아웃사이드를 먼저 파악을 하고 파악이 됐다면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192.168.1점대 아닌가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럼 얘네 출발지 IP 얘네들을 아웃사이드로 내보낼 때 12.1/0번에 이 IP를 변경하겠다. 그래서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 이것도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아론에서 액세스 리스트 때 스탠다드 액세스 리스트로 해도 돼요. 뭐 이스탠디드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예제에서는.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 스탠다드는 1부터 99까지라고 했었잖아요. 뭐 적당히 그냥 좋아하는 숫자 드시고. 네, 일단 보세요. 펄밋. 액세스 리스트로 인사이드 로컬 헤드를 정의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1.1부터 1.254. 그러니까 원래 1.0부터 1.25가 맞죠? 네. 그걸 일단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IP라트 인사이드 소스 IP라트 인사이드 소스 리스트 10번 헤드를 인터페이스 SL/0번에 오버로드. 자, 이 설정이 이제 뭐냐. 여기가 인사이드고, 여기가 이제 아웃사이드다라고 했었어요. 자, 나트 인사이드에서 패킷이 들어오면은 출발지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야. 소스가 출발지잖아. 그 출발지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 액세스 리스트 10번에 정의된, 그러니까 출발지가 192.168.1점대면은 내 인터페이스 S1/0번에 설정된 이 IP로 변경해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영어 시간도 아니고 이걸 해석하고 앉아있네? 이해되시겠어요? 된다고 해줘요. 오버로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IP라트 인사이드. 여기가 인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인하고 아웃을 먼저 파악하시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네, 그래야지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랑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가 일단 딱딱 나오지 않았지? 자, 그럼 다시 IP라트 인사이드 나트 인사이드에서 패킷이 들어오면은 출발지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출발지를 변경할 거냐? 액세스 리스트 10번에 정의된 이러한 출발지를 내 인터페이스 S1/0번의 IP 요걸로 변경해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192.168.1.1 이러한 패킷이 왔어요. 들어왔어. 인사이드 쪽에서.
그건 출발지를 변경할 건데 액세스 리스트 10번에 정의된 이러한 애들. 그건 맞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 자신 인터페이스 S1/0번에 있는 IP 이걸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변경해서 이제 나가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강의장에 있다가 잠깐 나가려면은 사설 IP라고 하는 잠바를 벗고 어떤 잠바를 입죠? 공인 IP라고 잠바를 입고 나가자. 그래야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저쪽에서 응답을 줄 때, 의외로 나트를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네트워크 수업을 들어도. 이렇게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뭐가 아직 그 이해가 안 되고 있냐면은,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청응답.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계속 아직도 출발지가 뭐가 되고 목적지는 뭐가 되고 나간다 계속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여기가 인사이드요, 여기가 아웃사이드요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가 인사이드가 되고 여기가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설정하면 되는데 안 되죠? 네. 명령은 진짜 몇개안 된다, 야, 그지? 자, 설정하고, 쇼런에서 좀 봐야 되겠죠? 처음 하는 설정이니까. 얘는 보니까 나트 설정은 밑에 있고, 그 다음 HL도 같이 봐야 되겠고, 그죠? 이거랑 이거. 그 다음 인터페이스에 적용한 거. 패스트에다 0/0번은 인사이드, 7/1번은 아웃사이드.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설정을 하고 나서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설정 진행해 주실래요? 쇼론도 봐야 돼, 쇼론에서.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ronout에서 show ip.translation 자, 1번 나우트에서 show ip.translation 요게 이제 나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소 변환해야지 생성되는 거라 이 동적 나트는. 자, 그럼 apc 클릭하신 다음에 자, 웹 브라우저 열어서 여기 198.133.219.25 입력하시고 복사하세요. 바로 붙여넣기로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또. 아, 원래 따따따.xyz.com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IP 입력할게요. 자, 198.133.219.25 되셨어요? 그럼 이거 복사해 드래그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 놓고 일단 엔터 접속되죠? 자, BPC도 바로 접속해서 웹 브라우저 IP 붙여넣기 하고 엔터. 자, 접속되고 CPC에서도 웹 브라우저 열어서 접속 다 하십니다. 똑같이. 자, A, B, CPC에서 접속 다 되잖아요. 인터넷 잘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그럼 아론나우터에서 자, 나트 테이블 열어보세요. 이제 뭐 나오지 않나요? 이게 바로 주소 변환을 한 건데, 이 나트 테이블이 필요한 이유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목적지 IP를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런 나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하고, 실제 장비에서는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1분이었나? 네, 기억이 잘안 나는데. 1분 동안 만약에 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속 갖고 있으면 쓸데없이 정보만 계속 축적되는 거고, 또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포트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예제
예제가 아니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출발지가 192.168.1.1이고 목적지가 198.133.219.1인데 25인데 요건 이제 IP란 말이에요. IP. 자, 이제 포트 번호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포트 번호. 자, 출발지 포트 번호가 1025번,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 지금 저는 요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인사이드 로컬 192.168.7.1이고 그 포트 출발지 포트 번호가 몇 번? 1025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웃사이드 쪽이 목적지란 말이에요. 목적지 있죠? 자, 그럼 이게 나갈 때 어떻게 변경됐느냐? 자, 포트 번호는 몇 번으로? 1025번. 1025번인데 출발지 포트가 1025번으로 바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번호는 똑같지만 새로 세팅, 새로 바뀐 거야, 알겠지? 그리고 목적지 포트는 바뀌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출발지 IP는 뭐로 변경된 거지? 13.13.12.1로 변경되겠죠? 네, 그럼 출발지 IP는 이렇게 변경이 되고 목적지는 변경되면 안 되겠고 이렇게 변경돼서 이제 목적지에 이제 갈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지가 받으면 출발지 80, 목적지 포트 1025번 이제 응답을 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출발지 목적지 이거 목적지는 12.1로 해서 응답을 주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받았어요. 그 목적지 IP가 12.1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소 변환된 거 보면은 얘도 12.1이고, 얘도 12.1이고, 얘도 12.1이잖아. 네. 근데 그 중에 포트 번호 몇 번? 1025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포트 번호가 1025번짜리. 이걸로 이제 변경이 된다는 얘기, 정확하게. 만약에 이런 포트 번호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목적지 IP가 12.1이래요. 그러면은, 이건지 1.2인지 1.1인지 1.3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 얘도 1학년 1반이고 얘도 1학년 1반인데 얘는 1학년 1반의 번호가 32번이고 얘는 1학년 1반의 번호가 27번이고 이런 번호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1학년 1반인데 얘는 32번 학생, 얘는 27번 학생 구분되잖아.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1.2면 BPC죠? BPC. 자, 1.2가 얘한테 뭐 패킷을 보낸답니다. 얘도 보니까 포트 번호가 어때요? 1025번이죠. 아, 왜냐면 1.2라고 1.2는 서로 다른 PC니까 IP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아, 포트 번호야? 자기 PC 안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포트가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럼 이번에 1.2번이랍니다. 예. 그럼 출발지 포트 번호가 1025번이고 출발지 IP는 1.2번이고요. 자, 그럼 주소 변환합니다. 자, 이때 포트 번호를 1025번으로 그대로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1025번은 누가 쓰고 있어요? 1.1이 1025번을 쓰고 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중복되면 안 되니까 얘는 몇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1024번을 쓰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포트 번호가 얘는 어때요? 완전 바뀌잖아, 그치? 아, 얘도 포트 번호가 얘도 바뀐 거야. 1025번이 1025번을 바뀐 거거든? 번호는 똑같지만. 자, 그럼 이렇게 나갔습니다. 출발지 IP는 12.1로 해서 이렇게. 그럼 목적지가 받으면 응답 줄거 아니에요? 응답 줄때 IP는 이렇게 될 거고. 목적지 포트 번호가 몇 번? 이제 1024번이 되겠지. 그럼 받았어요, 라우터가. 그럼 받으면 목적지 IP가 12.1이래요. 그럼 다 12.1이잖아. 근데 그 중에 목적지 포트 번호 몇 번? 24번이면 요놈이네. 그러면 출발지 IP랑 출발지 포트 번호를 다시 몇 번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출발지 IP는 1.2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번호 몇 번으로 다시? 그치. 1025번. 원래 걸로 바꿔줘야지. 하나 더 이제 마지막. 이번에 1.3이래요. 얘도 포트번호가 1025번이네. 어차피 위에는 다른 PC니까 포트번호 동일한 게 나올 수가 있잖아. 출발지 포트번호는. 네. 근데 이거를 나트를 통해서 나갈 때, 이게 그대로 1024번이거나, 또는 1025번으로 나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겹치잖아. 중복되잖아, 포트가. 그러니까 얘는 중복되지 않게 1026번으로 이제 포트번호도 변경돼서 나가네요. 그럼 이제 목적지가 받으면 응답 주겠죠? 그럼 목적지 IP는 12.1이고, 이때 목적지 포트번호는 1026번으로. 그러면 이제 라우터까지 왔어. 그럼 목적지 IP가 12.1. 그럼 다 해당 사항 되잖아. 근데 그 중에 목적지 포트 번호가 1026번짜리. 그럼 정확하게 목적지 IP 어떤 걸로? 그쵸, 1.3.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 번호는 다시 몇 번으로? 진짜 1025번을 바꿔야 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포트 번호까지 변환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이 오버로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명령어는 딱 단어 하나짜리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지. 네. 그래서 이런 포트 번호까지 변환을 하면은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팩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엠패트. 아, 그냥 머리 아프다. 그냥 다 뭐라고 하면 되죠, 그냥? 나트라고 하면 돼요.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안에 어차피 IP 어드레스랑 포트 번호가 다 포함된 거니까 그냥 나트라고 얘기하시면 돼. 근데 막 어디서는 막 엠패트, 패트, 윈도우 쪽에서 뭐 DNAT, SNAT 막 이렇게 용어가 다 다양하거든요. 네. 거기서 DNAT는 이제 다이내믹 동적이 아니라 데스티네이션 기반 NAT, SNAT는 스태틱이 아니라 소스 기반 NAT, 뭐 출발지 기반으로 변경할래? 뭐 목적지 기반으로 변경할래? 그런 건데, 어차피 개념은 다 똑같아요. 자, 요거,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동적 나트는 주로 이 내부 환경에 이런 사용자 PC들, 왜냐면 사용자 PC들이 막 몇십 대, 몇백 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액세스 리스트로 정의한 다음에 IP 변경하도록 해주면 설정이 되게 간결해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정적 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적 나트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게 그 웹서버인데, 네, 내부 사용자들만 사용하는 웹서버가 아니라, 만약 내부 사용자들만 사용하는 웹서버라면 외부에서 접근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냥 인터넷 용으로 그냥 안에서만 쓰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웹서버는 그냥 그 외부 사용자들도 접근이 되어야 된대요. 그 홈페이지 같은 거. 그래서. 예. 그럼 만약에 XPC가 외부 사용자라면 이게 지금 접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지금 XPC에서 그웹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뭐 192.168.1.253 이러면은 당연히 접근돼 안 돼? 안 되죠. 왜안 되죠, 이거?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XPC가 저기 뭐야 따따따.abc.com인데 얘는 IP 아마 이거 설정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는 IP가 253인데 일단 그림상에 봤을 때 XPC에서 요청을 보내면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 보내면 이제 R3가 받을 거고, R3에서 받으면 라우팅 테이블을 보니까 목적지가 192.168.253. 라우팅 테이블에 기본 용로는 있네요. 그쵸? 그 내보내면 이거 뭐야? 넥스트 홉 232번이니까 라우팅 하면은 시리얼 1번으로 나가고, 그 R2가 받으면 목적지가 192.168.1.253. 그럼 R2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가 없네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뭐 이용하죠? 지목 경로가 있는데 넥스트 홉이 111.25사니까 라우팅 하면은 패스트에이드 0/7번 일로 나가겠네. 그러면 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더 이상 처리 안 되겠죠. 경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저기 192.168.1.0에 24저 내부망에 그웹 서버로 접근을 하느냐. 얘도 나트 설정해 주시면 돼요. 나트. 그래서 이거를 외부 사용자들은 여기 웹 서버로 접근할 때 13.13.12.2 뭐 100번으로 접근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2.100은 도대체 어디 IP냐? 저 12.100번은 IP 설정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어차피 여기 네트워크가 마스크가 24비트니까 13.13.12.0에 마스크 24비트고요. IP가 12.1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죠? 254. 그럼 그 중에 1번하고 2번을 쓰고 있으니까 3번부터 254까지는 그냥 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놀고 있는 IP를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최종적인 최종 목적지 IP는 아니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은 그냥 12.1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지. 근데 이미 12.1은 이 사용자들이 나갈 때 출발지 바꿔서 내보내고 돌아올 때 목적지 IP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는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IP가 여유가 있으면, 놀고 있는 IP로 하셔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외부 사용자들은 이웹 서버의 IP는 뭐가 되는 거죠? 13.13.12. 1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 DNS 등록할 때 따따따.abc.com은 IP 어떤 걸로 등록해놔야 돼요? 이걸로 등록해놔야지 사용자들이 따따따.abc.com DNS 요청했을 때이 IP 응답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DNS 이런 건 나중에 와도 되고 저희는 직접 IP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XPC에서 목적지 IP를 이걸로 해서 접근하겠대. 그러면 게이트한테 보내겠죠? 그럼 R3가 받으면 목적지가 13.13.12.100번이니까 일단 얘도 기본 경로 이용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럼 라우팅 하면은 시리얼 1번으로 나가고 그다음 2번이 받으면 목적지 IP가 12.100이니까 여기 커넥트 경로 있네요. 시리얼 1번으로 내보내면은 어쨌든 여기까지 잘 도착했네. 그러면 여기 아론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해주면 되냐면은 이 목적지 IP를 5로 바꿔주면 될까요? 192.168.1.253으로 바꿔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갈 때는 목적지가 바뀌는 거잖아, 어차피. 그럼 아론나우트에서 그 나트 테이블을 보고 목적지가 12.100이면 1.253으로 바꿀래. 그 변경해서 내보내면은 여기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 요 커넥트 경로를 이용해서 라우팅에서 내보내면은 여기 서버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서버는 이제 어떻게 하죠? 응답 주겠죠? 그럼 출발지 IP는 이렇게 되고, 목적지 IP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응답을 보내겠죠? 응답을 보내면 아론이 받아서 일로 나갈 때, 이때는 어디 주소가 바뀌는 거죠? 그치.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 나갈 때는 출발지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출발지가 12.100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X 입장에서는 얘한테 응답받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이거는 똑같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면은 인에서 아웃 나갈 때는 출발지고 아웃에서 인으로 갈 때는 목적지가 바뀌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이거는 외부 사용자가 먼저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로 접근이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오도록 유도한 다음에 여기서 목적지 IP를 1.253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보내주자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서버는 웹 서버다. 그러면 외부 사용자들이 이제 접근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지. 이해되세요?
자, 이럴 때는 동적 나트를 하시면 안 되고 정적 나트라고 하는 걸 하셔야 돼. 그래서 정적 나트를 알아보면은 명령어가 짧아. 또 젖이 나오네요. 네, 정적 나트 구성. 아, 얘는 뭐 액세스 리스트고 이거 필요 없어요. 네, 그냥 IP 나트, 인사이드, 소스, 스태틱이라고 있어요. 이거 잠깐 명령어 보여드릴게요. IP 나트 인사이드 물음표하니까 소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소스 물음표 하면은 우리가 동적 나트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액세스 리스트를 적용했죠? 네. 근데 정적 나트 할 때는 그냥 스태틱으로 하시면 돼요. 스태틱. 그러면은 그냥 어떤 IP는 무조건 뭐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스태틱을 두번 넣지? 아, 이거 같이 하죠. 자, ronout에다가요. IP 나트 인사이드 소스 물음표 하면 스태틱 나오고, 그죠? 네, 그냥 스태틱하고 물음표 해보세요. 자, 스태틱하고 물음표 하니까 뭐세 개가 나오는데, 일단은 IP를 바로 넣을 건데, 인사이드 로컬부터 넣으래요. 인사이드 로컬이 누굽니까? 얘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192.168.1.253. 한칸 띄고 물음표. 그 다음에 인사이드 글로벌 IP 어드레스 드려요. 그래서 13.13. 뭐 12.10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는 여기 IP 나트 인사이드, 여기는 IP 나트 아웃사이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지. 원래 여기 들어가서 IP 나트 인사이드, IP 나트 아웃사이드 원래 해야 되지만 이미 동적 나트 설정할 때 얘네들은 저희가 설정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죠. 네. 그리고 한 줄만 넣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서가 여기가 인사이드 로컬이고 인사이드 글로벌이니까 출발지를 이렇게 바꾸겠다, 목적지를 이렇게 바꾸겠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컨트롤 C로 나와서 얘는 스태틱 나트이기 때문에 바로 테이블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등록되지 않았나요? 인사이드 로컬은 1.253이고 인사이드 글로벌은 12.100이고, 프로토콜이 안 적혀 있으면은 그냥 I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IP 쓰잖아요, 전체 개념. 그리고 이 동적 나트는 원래 쓰지 않으면 60초 뒤에 원래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 테이블 정보는. 패킷 트레이서가 그냥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XPC에 가서 웹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어디로 접속하셔야 돼? 192.168.1.253이야? 13.13.12.100이야? 그쵸? 13.13.12.100으로 접속을 하셔야지, XPC에서. 네, 그럼 여기 따따따.abc.com 잘 나오죠? 인덱스 페이지.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외부에서 목적지가 13.13.12.100으로 패킷을 보내면 이게 무조건 다 주소 변환돼서 여기로 다 가야 되죠. 이러면 이 서버는 마치 그냥 외부에 공개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목적지가 13.13.12.100이면 여기까지 와서 주소 변환돼서, 목적지 주소 변환돼서 여기까지 다 가게 되잖아요. 이러면 얘는 보안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액세스 리스트나 방어벽을 통해서 뭐 필터링 설정을 넣어줘도 되지만, 이게 웹 서버면은 외부에서 목적지 포트 번호 몇 번에 대해서만 접근하면 됩니까? 80번만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지금 XPC에서는 웹 브라우저로 접속이 되고, 그다음에 브라우저는 닫아주시고 CMD 하신 다음에 FTP 192.168.1.253
예, FTP 13.13.12.100. 이것도 접속 한번 해봐요. 네, 접속되시죠? 네, 컨트롤 C 로그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FTP가 어디 접속된 거예요? 저 R1에 접속된 거예요? 저기 서버까지 접속된 거예요? 여기까지 접속된 거지. 네, 그리고 핑 13.13.12.100으로 핑을 보내면 이 핑이 어디까지 갔다 온다고 보는 거죠? 저 서버까지 핑이 가요. 어떤 거 보고 알수 있습니까? TTL 보면 알지 않을까요? 125가 됐으니까 3개 감소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핑을 보내면 여기니까 라우터 1번, 2번, 3번 맞네, 그지? 이렇게 응답이 오면은 128에서 지나면 127이 되고, 지나면 126이 되고, 지나면 125가 되잖아. 그래서 이 핑도 여기까지 전송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목적지를 12.100으로 공격하면 공격 다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아론나우트에서 요거를 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모드로 가셔서 방향키 위로 누르면 정적 나타난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컨트롤 A 한 다음에 키보드 커서를 앞으로 이동하고 노한칸 띄고 엔터해서 삭제. 요것만 하면 오늘 끝입니다. 좀만 참으세요. 삭제되셨어요? 네, 그럼 이거 삭제를 해야 돼요. 바이피나트, 다시 인사이드 소스, 네, 스태틱 하고 다시 물음표 해보세요. 바이피나트, 인사이드 소스, 스태틱,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물음표. 자, 좀 전에 저희는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를 바로 그냥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외부에서 목적지가 13.13.12.100으로 오게 되면 무조건 이걸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를 넣지 말고 뭘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TCP나 UDP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TCP 한칸 띄고 물음표. 그 다음에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니까 192.168.1.253. 그 다음에 아예 입력됐으면 한칸 띄고 물음표. 네, 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네, 포트 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포트 번호 80. 웹 서버가 기본 80일 거 아니야, 포트 번호. 그래서 80 입력하고 한칸 띄고 물음표 하면은 이제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를 입력하죠. 네. 여기다가 13.13. 12.100번, 한칸 띄고 물음표 하면은 글로벌 포트 번호. 외부에서 사용자들이 HTTP 접근하면은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일 거 아니야, 또. 네, 그래서 80번 하고 엔터. 네, 그럼 두 쇼런 한번 해보실래요? 자, 두 쇼런에서 확인. 네, 여기 아이피나트 인사이드 소스 스태틱 여기 동쪽 나트 바로 밑에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외부에서 패킷이 여기 왔어요. 목적지 IP가 12.100이래. 근데 그 중에 TCP 목적지 포트 번호가 몇 번? 80번인 것만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얘기야. 나트 테이블도 봐볼까요? 쇼 IP 나트. 나가서 볼까?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Z 한 다음에 나가서 자 show IP NAT translations. 그럼 여기 정전 NAT 설정한 거 보이시죠? 아까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아까 전에 여기 프로토콜 쪽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치? 그리고 포트 번호도 없었었고,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프로토콜도 TCP고 포트 번호가 몇 번? 80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적 나트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목적지가 13.13.12.100짜리 패킷을 받아도 그중에 어떤 것만 요걸로 다시 변경되는 거예요? 그렇죠. 80번만 변경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테스트. XPC에서 일단 웹브라우저부터 13.13.12.100. 자, 13.13.12.100. 이건 접속 잘 되네요. 브라우저 닫아주시고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FTP 접속될까 안 될까 이제? 안 돼요. 어차피 12.100이라고는 IP도 이 라우터에 설정된 것도 아니잖아. 자, 핑. 핑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차피 12.100이라고는 IP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여기 설정된 IP를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이렇게 한게더 낫지. 이러면은 이제 여기 웹 서버는 외부 사용자는 정말 목적지 포트 번호 801대만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예제를 드리면 자, XPC에서 웹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HTTPS 13.13.12.100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접속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유가 뭐죠? 그치, HTTPS잖아. 이건 포트번호 몇 번이야, 목적지. 443. 그러니까 봐봐. 포트번호 모르면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트번호 그래서 제가 알아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몇 가지는. 그래서 엔터하면은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웃나우트에다가 우리가 설정 뭐 추가하면 될까요? 그렇죠? 컴포트 한 다음에 방향키 위로 누르면 좀 전에 우리 뭐 포트번호 80 넣은 거 있잖아. 여기서 뭐만 바꾸시면 돼. 443, 443. 요것만 추가하면 되겠다. 그쵸? 자, 추가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show IP NAT translation 확인하시면 여기 443 추가됐네요. 정점 NAT로. 그럼 XPC에서 HTTPS로 접속하면은 잘 되지 않나요? 자, 그럼 만약에 외부에서 여기 SSH 접속하고 싶대요, 이웹 서버. 만약에 SSH 접속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추가하시면 되죠? SSH 포트번호 22, 뭐다 얘기해라. 그 얘기를 해도 23번부터 얘기하냐? 20번, 22번부터 얘기했으면 바로 맞는데. 여기 SSH면 22번, 22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얘가 DNS 서버래요. 외부에서 접근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 설정 또 추가하면 되죠? 일단 이 TCP를 뭐로 바꿔야지? 그치, UDP고. 포트번호 몇 번? 53번? 53번으로 이렇게 또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웹서버인데, 이 서버 포트, 원래 웹서버면은 기본 포트가 80이잖아. 그죠? 근데 포트를 만약에 8080으로 바꿔서 쓴대요. 이 웹서버는. 8080으로. 근데 외부 사용자들은 보통 접근할 때, 브라우저에다가 따따따쩜 뭐 abc.com 이렇게만 보통 하시지 뒤에다가 8080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아, 젊은 친구들이 하겠지 알려주면은.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따따따쩜 네이버 abc.com인데 포트번호가 8080입니다. 그럼 어려워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외부 사용자들은 그냥 이렇게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포트번호 80으로. 근데 이 웹서버는 만약에 이 서버 담당자 아니면 개발자가 포트번호를 8080으로 만약에 이제 변경해서 쓰겠대요. 쓴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접근이 될까 안 될까? 정적네트가 이게 있어도 접근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추가를 하거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쪽 포트를 8080으로 해주시면 되지.
그 외부에서 목적지 12.100, 목적지 포트가 TCP80이면은 목적지 IP를 192.168.1.253으로 바꾸고, 그냥 목적지 포트 번호를 뭐로 바꿔요? 8080으로 바꿔서 이렇게 내보내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얘가 80인데, 일부러, 우리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포트 번호가 3만 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상 때문에, 보안상에 그냥 그 뭐지? 자신이 서비스하는 포트를 숨기기 위해서 여기는 원래 80이 맞는데 외부한테는 3만 번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외부에서는 3만 번 포트면 그게 뭔지 잘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런 경우에는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80을 냅두고 여기는 3만 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외부에서 접근할 때 목적지 IP는 12.100이고 목적지 포트 번호 몇 번으로 3만 번으로 접근하면은 여기서 다시 몇 번으로 바꾼다? 자, 80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이해하시면 나중에 우리 로드 밸런서 계정 금방 이해합니다. 로드 밸런서라고 해서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똑같은 웹 서버가 세 대가 이렇게 있대요. 이게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거를 앞에다 두거든요. 예. 네. 그러면 외부 사용자가 여기 서버 접근, 여기 웹 서버 접근할 때 로드 밸런서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로드 밸런서 쪽으로. 그래서 로드 밸런서 쪽으로 접근해서 포트 번호가 3만 번이다? 그러면 이쪽. 뭐몇 번이다? 이쪽. 몇 번이다? 이쪽. 이렇게 분산 처리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나중에 로드 밸런서 쪽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나트 내용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 했지. 네. 그래서 나트 내용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예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